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드림킹 소년소녀 합창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There is no spring 그리고 오도바이입니다. 감사합니다. There is no spring. Do you have something special? Nothing is enough to me. 얼마 전에 발매한 2집의 Marriage License에 있는 곡 두 곡인데요. There is no spring 하고 오도바이라는 노래입니다. There is no spring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자 라는 내용이고요. 오도바이는 제가 경험했던 오도바이를 타면서 당했던 차별과 사고 관한 경험들을 녹여낸 노래입니다. 저는 항상 명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뭐 홍대에서 계속 밴드 했던 분들은 뭐 3대 명절 뭐 경록절 이렇게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 저는 명절이라고 생각해요. 오만 친구들 다 만나고 막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막 다 모여가지고 막 경계도 없고 막 마음에 어떤 진짜 아무런 그런 거리낌 없이 되게 오픈된 마인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저는 항상 1년에 제일 기다리는 명절 같은 기분으로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잔다리 페스타를 통해서 동료 뮤지션들이 어떻게 본인들을 어필하고 그리고 이 음악 씬 안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애티튜드랑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자리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뭐 직접적으로 잔다리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이랬던 것들은 아니지만 그 후에 일어났던 모든 대부분의 해외 페스티벌 참여라든지 그런 곳에 갔을 때 항상 그런 관계자분들이 그래 너 잔다리 때 너 내 공연 봤어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거든요. 잔다리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해외 커뮤니케이터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점차 쌓아오면서 저희가 했던 활동들 전부 다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즐겼던 공연들 이렇게 차례차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스틸 페이스의 그 옥상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저는 무골 앞에서 술 마신 기억이 너무 많이 나네요. 무골 앞에서 다 그 앞에 온 길에 퍼질로 앉아가지고 계속 맥주 마셨던 기억이. 그리고 무볼 그 사거리 딱 길 건너와서부터 무볼 입구까지 가는데 한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서 있으니까 인사한다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안녕 뭐 인사하고 뭐 잘 지냈냐 뭐 이렇게 근황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나가다 보면 한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를 한 30분 넘게 걸려서 그리고 취해 있죠 그 사이에 그렇지 그리고 분명 난 맥주를 한 캔만 들고 있었다 근데 저 갈 때까지 막 사람들이 계속 술을 줘 막 위스키도 주고 맥주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희는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밴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에 있는 클럽 헤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공연도 처음 했었고 다른 대구 팀들이나 또 뮤지션으로서 인정받는 첫 단계가 클럽 헤비에서 공연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클럽 헤비는 90년대에 열려서 지금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라이브 클럽 으로 아직도 왕성하게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구 대명동에 있습니다. 10년 동안 어찌어찌 해오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10년 어찌어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많은 뮤지션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 갔을 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쇼케이스는 페스티벌이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페스타가 사실 저희한테는 잔다리가 유일하기 때문에 또 어찌어찌 또 10년 더 해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나라는 잔다리가 네. 10월에 서울에 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